자, 반갑습니다. 공부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 오행상법, 물상, 형상법을 하는데 지금 갑을하고 병까지 했어요. 했는데 내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훨씬 쉽게 하려면은 지금까지 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바꿔서 할 겁니다. 오늘은 정화를 할 거예요. 정화 프린트를 준비해 주시고 정화를 할 건데, 자, 내가 사주부터 먼저 하나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주는 남자 사주인데 이 사주는 정화일간이 정화, 그죠? 지금 정화가 이나면 이제 일간이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훈련부터 먼저 하시고요. 일간이 아닌 다른 데 있을 때도 이렇게 보셔도 돼. 일간은 자기고, 그죠? 일간이 다른 거는 자기가 아닌 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아, 갑목일간이 있고 여기 정화가 이렇게 있다. 이 난데 정화는 이 목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건 다음 단계로 보시고, 자, 정화가 화가 세 개고 목이 두 개고 토는 없고 금이 세 개고 수도 없어. 수는 이제 이 속에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사주 보면요. 자, 보면 잘라서 보면. 금을 만났고 목을 만났어. 이 목이 사과세 죽었어요. 이 목은 지금 가을에 금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어? 이 쇠에다 박아도 또 다 타버리고, 그죠? 이 목이 살 길이 없잖아. 이건 바짝 이 죽은 나무단 말이죠? 죽은 나무. 그럼 이 사주는 금이 화가 금이 보면 어떡한다? 금을 녹인다, 그죠? 금을 녹이는 사주잖아. 금만 잘 녹이면 되잖아. 그러면 금을 녹이는 사주다, 그지? 금을 녹이는 사주인데, 경금은 녹여야 되는 거죠. 녹여서, 불을 떼서 쳐 녹여서 그릇을 만들어서 물로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녹여야 된다. 그러면, 자, 이 언제 태어났다? 신유술 가을에 금 계절이잖아요. 금이 많죠? 굉장히 많다, 그죠? 금 굉장히 많어, 금이. 이게 왜냐면, 세 개인데, 그죠? 세 개인데, 계절이 금 계절이잖아. 굉장히 아래위로 이렇게 굉장히 많다. 이 금을 녹이는 화가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화가 세냐, 안 세냐? 화도 이만큼 있는데, 문제가 이 화가 있는데, 이 나무도 죽은 거고, 이게 막 쳐 떼준단 말이야, 뗄감이. 뗄감이 있다, 이 말 알겠죠? 어? 여러분, 이제 이 사화는 오하고 좀 다르지만, 이런 경우는 이 목이 지금 양쪽에서 화를 계속 떼준단 말이에요. 저 나무가 사른 나무 같으면 연기만 나잖아. 근데 나무가 지금 가을에 바짝 마른 나무는 물기 하나 없잖아. 그죠? 정화는 나무가 바짝 나무가 있으면 굉장히 쎄. 막 떼준단 말이에요. 응? 이거 굉장히 거부 사주야, 거부. 어? 큰 부자 사주라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떼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육친으로도 재성이잖아, 재성. 그죠? 재성. 다 정제인데, 재성이 이렇게 일지하고 다 합이 붙어 있어가지고 합을 해야 돼, 합. 물 합도 하고 형도 하고 파도 하니까 합해서 하는데 붙어 왔다가 형에서 이리저리 또 조정받았다가 파에서 좀 깨져나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거는 화가 목이 대단히 있어가지고, 목이 대해서 웬만하면 이 사주는 그냥 어떤 운이 와도 당할 운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천간만 딱 보면은, 천간만. 이렇게 딱 보면요. 지금 금이 굉장히 약하죠? 금이, 천간만 딱 보면. 금 하나의 불이잖아, 전부. 천간으로 병정화가 오면 이제 군비쟁제가 생기는 겨. 그런 것까지 가면 좀 상당히, 그건 어려운 건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을 녹이는 경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금을 녹인 경우다. 감이 잡힙니까? 감이 잡아야 돼, 감. 감을, 지금 감이 나는 시기니까 감을 잡아야 돼, 감. 감을 딱 잡으시면 돼.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대강 감이 좀 잡히죠. 요걸 계속 할 거야. 그걸 계속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주를 보고서, 아, 이놈은 나무를 키우는지 땅을 비춰서 나무를 바로 키우는 사주, 땅을 비춰서 나무 키우는 사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자꾸 해보면서, 아, 이게 규모가, 땅은 넓은데 나무가 적다 그러면 나무 운이 와야 되겠죠?
땅은 넓은데 나무가 없어. 그럼 미치고 팔딱뛰어 돌아다냐. 땅은 적은데 나무가 너무 많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욕심만 많이 부리고 터전이 없다, 그죠? 이 사주는 뭐냐면, 목이 뭐냐면, 드디어 목이 인성, 그죠? 인성을 확 태워가지고, 인성을 잘 쓰겠죠, 그러니까. 인성, 그죠? 이 사람이 정부기관에 납품해 든 사람이야. 계약서 인성을 굉장히 잘 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정화를 이제 여기서 정화를 봅시다.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령이 병화와 정화를 같이 묶어서 하면 이제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자, 만난다는 것은 원판에 만날 수도 있고요. 대운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세운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 그냥 뭐 볼 것 없이 무조건 금 녹이 딱 분명히 금만 녹이는 사주잖아. 딴 게 일체 없잖아. 그죠? 딴 게 일체 없는 거야. 금만 녹이는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가 분명한 사주. 대부분 다른 사주는 섞여 있어요. 딱 하나만 할 수 있으면 그 좋은 사주야.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하나만 타겠다 하면 잘하는 거야. 평생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병정 환대. 병화는 빛이 우선이고 열이 차선 내에 써놨단 말이야. 빛으로 쓸 때가 훨씬 유리하고, 그죠? 병화는 항상 봄, 여름에 만물을 키워주는, 그죠? 성장시키는 이런 기운이고, 정화도 불은 불이에요. 불은 불인데, 정화는 녹이는 건 더 잘 녹이고요. 정화가 남자를 잘 녹이겠어? 못 녹이겠어? 녹이는 건 도사야, 정화가. 녹이는 건. 마누라가 병하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을 만난다는 것은 묘목 지지에서도 만나고 천간에 간목과 을목을 만나는데 일단 천간 지지 다 있으면 천간이 대장이에요. 천간 우선 보시기 좋아. 그 다음에 항상 계절이 봄 1월 달에 키우는지 2월 달에 3월 이걸 잘 보셔야 돼. 계절에 따라서 좀 모든 게 다르잖아.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 나무 키우는 거는 봄에 키우는 건 다르단 말이야. 그다음에 화가 화를 보면 같은 불이잖아요. 그죠? 불이 약하면 불을 더 도와주는 게 좋을 것이고 불이 센 불을 빼는 게 좋단 말이야. 화가 화를 만나면 그렇단 말이죠. 그다음에 화가 토론 토를 자든 비춰 주는 거잖아. 땅을 대피든지 비춰 주든지, 그죠? 화로 이렇게 비춰주든지 땅을 참은 대표주든지. 근데 화가 금을 만나면, 자, 화는 병정화가 있고 사오화가 있고, 토는 무기토가 있고 진술 충미토가 있다. 이거 계속 할 거, 이거 아주 계속 할 거, 끝까지 할 겁니다. 듣기만 하시면 돼. 금은 경금 신금 있고 신금 유금 있다. 이렇게. 그냥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토는 큰상, 기토는 논밭다 이렇게 알아두시란 말이야. 그럼 진술은 큰산, 충미는 논밭에 딱 알아주시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경금은 바위나 쇠, 그죠? 신금은 보석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수는 임수는 강, 바다, 호수 큰 거고 땅에 있는 거고 계수는 비, 그죠? 안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해수와 자수도 있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난 경우는요, 물을 비추든지, 그죠? 물을 데피는 거잖아. 비침은 물을 환하게 비춰줄 것이고, 여름은 추운 겨울이면 데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을 데펴주는. 물은 온도가 적당해야 쓰는 거지, 조금 더운 물, 누가 화분에 더운 물 줘? 미지근한 물도 안 주지, 그죠? 얼음 물도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놈이 물을 데펴서 이 목을 키우든지 물을 데펴서 금을 씻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것만 쓰는 경우가 생겨. 비경겁재만 쓰는 사주도 있어요. 비경겁재만 돼 있어가지고 정친사주 같은 게 있대고 다단계 같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놈하고 이놈은 목적물인데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어 사주에. 에? 운에도 없고 이러면은 목적물이 이건 다
이걸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1차 목적물이잖아요. 마지막 목적물이고,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사주를 계속 보시면서, 이게 뭐 하는 사주인지, 이걸 하는 사주인지, 이걸 해야 되는 사주인지, 이걸 자꾸 훈련하시면 쉬워진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배우시면 돼. 이것저것 강론 들어가서. 육친도 배우고, 십성도 배우고, 살도 배우고 배우셔서 하나씩 장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행상법은 사주 전체를 보고 척본을 훈련하는 거예요. 척본 훈련.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가 화로 금을 녹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금은 이게 바위도 되고 쇠도 되잖아요. 그죠? 원쇠, 무쇠를 녹였어. 녹이면 나중에 뭘 해요? 두들겨 팬 다음에. 도구 만들어서 근데 물에 넣어야 되잖아, 물에. 물에 넣어야, 아, 우리가 이 경금은요, 불로 자꾸 여러 번 녹였다 식혔다 하면 단련된다, 안 된다? 칼 만들 때 그냥 여러 번 접었다 때리잖아. 이 불을 달구잖아. 그 다음에 물르면서도 또 담금질이 돼요. 풀무질은 불을 대서 쇠를 두들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물에 대는 건 담금질이라고. 둘 다 쇠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지금 불은 되는데 물이 없잖아, 물이. 물까지 오면 끝내주는 거죠. 물까지 와야 되는데, 와야 된다고요. 물이 오면 나무 젖어, 안 젖어? 잘 타겠어, 안 타겠어요? 그런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 완성물은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건 이제,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쉬었다가 이제 하십시다, 쉬었다가.